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근데 십계명 다 이렇게 안 볼 수는 없고 해서 보게 됐는데 좀 빠르게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또 합당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계명임을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명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파트모 말씀을 섬김이 당초보다 일주일이 당겨지면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맡고 무척 부담이 됐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라 부담이 되는데 왜 또 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을까? 새롭게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니라 그 이상 율법 이상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한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이 십계명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십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라는 계명은 두 가지인데 하지 말라는 계명이 여덟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속박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약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제약된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부모가 제약이 가득 차, 제약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자녀들이 일찍 귀가하도록 하는 것은 속박입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입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사랑 때문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가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했는데 제약으로 성한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마귀들이 들끓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십계명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죄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도록 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즘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제약에 빠져 상처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또 저희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나와 교회와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수리 날개 업어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부담 같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와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나 외에는 뜻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신명기 6장 4,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이에 다른 신도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와 다른 신들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신, 쾌락의 신, 권력의 신, 과학기술의 신 등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은 다른 신들 중에서도 물질의 신, 이 만몬의 신이 모든 사람들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이 물질의 신의 영향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시대 같은 이 물질의 신, 만몬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많은 신들이 우글대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복이 넘쳐서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듯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 땅도 지약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세대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우상은 인간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형상이든 어떤 영웅이든 스타이든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절대 절하지 말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고 대리 만족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드신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에도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겨야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을 때 결국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이렇게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돌 우상에 열광합니다. 이 아이돌 뜻이 원래 우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포츠나 연예계나 아이돌 스타, 요즘은 유튜브 스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며 만족을 얻고자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그것들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습니다. 불행해지거나 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3대까지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나를 위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성함을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서 한자 한자 띄어서 대답하죠. 부모님도 이렇게 부모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으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특히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대신 자기 이름은 높이기에 예를 씁니다. 창세기 20장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기에 힘을 씁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또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보지 못해서 많이 자세가 흐트러졌죠. 예. 이런 것도 하나님을 흐트러진 이 모습 속에 사는 것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9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는 종이나 가축 등 약자를 보호하시고 인간이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함으로 주신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탄생시키셨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 부모님의 이 고생이 얼마나 컸는가 많이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먹어야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나의 자녀도 나를 공경합니다. 부모님과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다른 계명에도 없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하여 하는 일도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섯째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살인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살인도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든가 기죽이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인격 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의 말, 덕의 말을 많이 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가정을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아 키우도록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가정의 울타리도 넘어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적인 취향을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고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간통죄가 폐지되는 날 속 없는 남자들이 술집에서 이 소식을 듣고 건배하며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연한 죄입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헌법이 간통죄를 폐지했다 해도 성경에서는 참으로 큰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 문제를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으니라.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하니까 여자는 관계없는 것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음욕을 틈타지 않도록 하도록 마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동의하거나 허락받지 않고 몰래 가져오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존중 여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누어 주기를 힘쓸 때 이 도둑질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는
법적에서 위증을 하거나 선한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위중하고 헛소문을 내고 남을 뒤에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거로 소중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 거짓 증거로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쓸 때 이 거짓 증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과도한 욕심을 말합니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탐심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짓게 되는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를 비롯한 대부분의 죄 문제가 이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절에서 8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탐심을 밀리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주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질서,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질서를 잡아주는 생명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 영적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셋째는 제일 마지막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사랑을 제일 앞에다 두기를 잘합니다. 영적 질서를 잡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가 첫째 하나님, 둘째 이웃, 셋째 마지막 나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첫째였습니다. 우리도 자기가 첫째일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계명으로 영접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영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귀한 말씀. 참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의 계명으로 주신 줄 알고 참으로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이 사랑의 사람들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이 십계명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